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매출은요, 3,695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19% 넘게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은 120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 전년과 비교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스카이코비1의 매출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투자하는 등 투자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적자로 전환된 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DLENC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주들 일제히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7조 9,945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6.6%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31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33%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버는 돈은 더 적어진 겁니다. 건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실적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ENC 측에서는 밝혔고요. 다만 신규 수주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DLENC 사측에서 내놓은 이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건데요. 전년 대비해서 25.2%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여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동아 소시홀딩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성장이 좋았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770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103%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이 좀 는 것인데요. 매출은 1조 1,31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봤을 때 이 동아제약과 용마로지스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동아제약의 경우에는 주요 사업 부분이 고른 성장을 나타냈고요. 특히나 용마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단가가 인상되면서 영업이익이 109% 이상 증가하면서 동아 소시홀딩스의 전체 수익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네, 트루윈이 AI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어제 밝혔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AI 반도체 전문가와 경영진을 영입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AI 반도체를 계속해서 육성하는 이유는 IT 관련 사업 그리고 자동차 방산 사업이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인물로는요, 사외이사 후보인 황일남 씨가 LG 반도체 출신이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다만 아직 주주총회에서 정확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의지만 내비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등락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